오픽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우선 완성도 높은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좋은 스크립트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 유형별로 대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픽 목표 등급이 IL, IM1, IM2라면 문제 유형 번호로 1번부터 7번 유형까지의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길이가 적당하고 단락별로 명확하게 나누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암기도 수월하고 각색과 창작을 하기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어민의 음성이 있어서 영어다운 톤을 만드는 쉐도잉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하는 양질의 오픽 스크립트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최근에 오픽 수업의 인기 주제 5개에 대한 기출문제 50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을 올린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자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상담을 요청한 분들이 많아서 한 분씩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긁어모았거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시중 교재를 구입하는 등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오픽 스크립트를 갖고 계시다고 해서 몇 분을 통해서 해당 자료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한 스크립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답변의 길이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각각의 답변에 대해서 원어민의 음성 파일이 없는 바람에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쉐도잉 훈련과 같은 소리 훈련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IL, IM1, IM2 등급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원하는 분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오픽 스크립트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IL, IM1, IM2를 목표로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오픽 수업의 인기 주제 4개에 대한 일부 유형의 스크립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각각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만의 답변을 만드는 요령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오픽 IM1, 2 수준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쉬운 IL 수준의 답변을 만드는 요령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오픽 스크립트는 오픽 서베이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인기 주제 4개에 대한 것입니다. 공원 가기, 음악 감상, 조깅, 그리고 국내 여행에 대한 문제 유형 1번과 2번 스크립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써놓은 스크립트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지 요령도 함께 알려드리겠고요. 오픽 등급 IM1, 2 수준의 스크립트를 IL 수준으로 어떻게 만드는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출문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Do you have a favorite park? Describe this park by telling me what it looks like.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1번 유형입니다. 먼저 IM1, 2 수준의 답변을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답변 훈련을 할 때 생각나는 대로 마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의 줄거리를 우리말로라도 4달락이나 5달락으로 구성을 하면서 답변 훈련을 해야 주제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유형이 나왔을 때 좀 더 수월하게 답변하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답변의 줄거리를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오늘 제가 우선 추천해드리는 답변의 줄거리는 공원의 위치, 공원 내부 묘사, 공원의 특장점, 그리고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줄거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공원의 위치를 이렇게 한번 묘사해 볼까요? There is a park that is relatively close to my neighborhood that I truly enjoy going to. 이어서 공원의 크기나 시설물 등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It's not that big, but it's nice and quiet. There is an open area with grass where families often hang out and children play.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picnic tables so people can go to the park and enjoy lunch or dinner there. 이번에는 공원의 특장점 간단히 묘사해 볼까요? But my favorite part of the park is the lake that is located right next to it. I enjoy going down to the lake and hanging out by the water. 마지막으로 그 공원에 대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It always makes me feel so good whenever I go there. My stress simply vanishes when I'm down by the lake. Simply vanishes.
정말로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죠. 별색으로 된 부분은 IL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부사나 관계사절이나 전치사구 혹은 디테일한 설명 등을 덜어내면 IL 수준의 답변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다양한 부사, 관계사와 같은 연결어의 활용, 전치사구의 활용, 그리고 디테일한 설명 등이 들어가면 점차 수준 높은 답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군더더기를 덜어낸 IL 수준의 답변을 볼까요? There is a park that is close to my neighborhood. It's not big, but it's nice and quiet. There is an open area. Families hang out and children play. There are several picnic tables, so people can enjoy lunch or dinner there. But my favorite part is the lake. I enjoy going down to the lake and hanging out. It always makes me feel good whenever I go there. 언뜻 보기에도 답변의 길이가 상당히 짧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IM 1, 2 수준의 답변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면 IL 수준의 답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얼마든지 곁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파파고와 같은 번역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영작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남이 써놓은 답변은 쉽게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답변 암기에 성공을 했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면 80% 이상이 vanish,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효과적으로 훈련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답변 길이와 상관없이 항상 줄거리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짧은 답변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 구성을 만드는 것에 수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각색이나 창작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곁들이는 그런 답변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시중에 떠도는 만능 템플릿이라는 것을 가감없이 활용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 유형 1번에 대한 IL 수준의 답변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곁들이는지 제가 대신해서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IL 수준의 답변인데요. 이것을 남이 써놓은 답변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 생각을 조금 곁들여보는 그런 답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색으로 된 부분이 단어나 표현을 교체했거나 문장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There is a park that is close to my house. It's a 10-minute walk. It's small, but it's nice and beautiful. There is an open area. Parents and children spend time together there. There are many wooden tables, so people can enjoy lunch or drink beer. But my favorite part is the lake. I enjoy walking around it to lose my weight. It always makes me feel relaxed every time I go there. 이렇게 내 생각이 포함되면 암기도 수월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톤도 살아나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짧고 유창하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긴 답변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암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기존 답변에 자신의 생각을 곁들이는 각색과 창작을 한 후에 답변 훈련을 꼭 해봐야 하는데요. 답변 암기에 걸리는 시간을 15분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점점 답변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각색과 창작에 적응이 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 문제 유형 2번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출 문제 만나보시죠. Discuss some of the things that you do when going to the park. What does a typical visit to the park consist of?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제 유형 2번은 주제와 관계없이 활동, 루틴 혹은 단계 등을 묘사하는 유형입니다. IM 1, 2 수준의 답변인데요. 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말로 도입을 하고 혼자 갈 때와 여럿이 갈 때를 묘사한 후 나만의 의견으로 답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When I go to my favorite park, the activities I do depend upon who I go with. If I go to the park by myself, I often walk around the area. Sometimes I go rollerblading as well. And of course, I often just sit around the lake and relax. When I go with my friends or family members, I frequently go on a picnic. But I don't always have to eat something. Sometimes we merely sit on one of the benches and chat about our lives and how everything is going. I find that to be another relaxing activity for me. 여기서 find라는 동사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IL 수준의 답변을 좀 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The activities depend upon who I go with. If I go to the park by myself,
I walk around the area. Sometimes I go rollerblading, and I often sit around the lake and relax. When I go with my friends, I go on a picnic. Sometimes we sit and chat about our lives. I find it to be relaxing for me. 이번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각색과 창작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곁들이는 과정을 제가 대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It depends.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야기죠. When I go to the park alone, I take a walk around the lake. Sometimes I go bike riding, and I often sit on a bench and listen to music. When I go with my friends, we play basketball. Sometimes we sit and talk about our lives. I think that is very relaxing. 이렇게 기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답변 내용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만드는 시도와 훈련이 오픽 등급 달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귀찮다고 단순함계만 의존하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큰 멘붕을 겪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 혼자서 답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남이 써놓은 답변을 활용하되 문장을 넣고 빼고 하는 일부 각색과 창작을 통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답변을 만들어야 머릿속에 남는 것도 많아져서 시험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써놓은 오픽 스크립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에게 최적화된 답변을 만드는지 여러 가지 요령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공원 가기뿐만 아니라 음악 감상, 조깅, 그리고 국내 여행에 대한 문제 유형 1, 2의 오픽 IM 1, 2, 그리고 IL 수준의 스크립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 톤, 즉 유창성을 키워줄 수 있는 최대 훈련을 위해서 원어민의 음성이 담긴 파일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 i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OPIC 보물 창고,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